별이가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담 넘어 날아온 닭을 물고 자랑하기 위해 2층까지 올라왔네요. 별이와 꽃순이가 꽃 구경하는 걸까요? 사실은 불청객이 없는지 수색 중이랍니다. 누군가 바깥 대문을 건드린 것 같네요. 소란한 정황이 궁금한 실명한 다리도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다리는 볼 일이 있는지 더듬거리더니 마치 잘 보인다는 듯 거침없이 계단을 내려옵니다. 때로 엉금엉금 산책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불안한지 바로 집 안으로 되돌아갑니다. 별일 아님을 확인한 별이와 꽃순이가 돌아오네요. 별이 이리 와, 이리 와. 스킨십을 좋아하는 별이인데 수색을 멈춘 때문인지 애교로 답하지 않네요. 이내 꽃순이와 함께 정자 주변 조사를 시작합니다. 날렵한 꽃순이가 분주하네요. 조사가 뒤뜰로 이어집니다. 맛있는 과일 실삭이 뒤뜰에서 소리 없이 익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뒤뜰에서 수색을 하던 별이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어느 사이 비둘기 한 마리를 물고 앞마당으로 내려옵니다. 저런, 비둘기가 어쩌다 별이에게 잡혔을까요? 별이는 정원에서 쉬던 아내에게 찾아가 한껏 으스댑니다. 사냥 솜씨를 칭찬받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의기양양 마당을 오락가락합니다. 진돗개의 사냥 본능과 집 담장하는 무조건 지키려는 지킴이 본능이 때로 이렇게 닭이나 비둘기 또는 고양이를 해치네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떤 대상이라도 영역을 침범하면 모두 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별이와 꽃순이는 늘 서로가 사냥 능력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공을 다투기도 하는데 지금은 자기 몫이 아님을 아는 꽃순이가 모르는 척 피하네요. 꽃순이도 호기심이야 크겠지만 함부로 관심을 보였다간 서열상 혼이 난다는 것을 아는지라 애써 무관심한 척합니다. 상황이 궁금한 다리가 컹컹 짖네요. 별이에겐 간식을 주며 칭찬을 잔뜩 얹어주곤 겨우 비둘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짠한 비둘기의 영혼에 더 큰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리와 별이, 꽃순이의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빕니다.